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팁. 피부는 가장 눈에 띄는 기관이며 변화에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피부 질환은 대개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은 아주 성가시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가장 흔한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피부는 다양한 내부 및 외부 영향에 노출되기 때문에 인체의 기관 중 피부만큼 변화하는 기관은 없다. 따라서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요령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피부 질환이란? 피부는 신체를 덮고 보호하는 가장 큰 기관이다. 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일부 기능을 수행한다. 체내의 체액을 유지해 탈수를 예방한다.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외부 세계를 인지하도록 도와준다. 즉, 더운지, 추운지, 습한지, 건조한지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체온을 조절한다. 햇빛에 노출되면 비타민 D를 생성한다. 피부 자극과 막힘, 그리고 염증은 붉은 기, 붓이 타는 듯한 느낌,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팁. 예방은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때때로 통증이나 성가신 느낌은 피부 문제가 시작될 때 생기는 첫 번째 징후다. 이러한 징후는 피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일반적인 피부 질환과 이 문제를 통제하는 방법에 관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피부 발진. 발진은 붉으스름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통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렵다. 일부 발진의 경우에는 물집을 동반하고 피부가 까지는 증상을 포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다. 어쩌면 여드름이나 홍역 같은 발진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발진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발진 유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어떤 유형의 발진인지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발진이 너무 심하거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거나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발진 치료는 보습제, 로션, 목욕, 염증을 줄이는 코르티손 크림,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다. 햇빛 알레르기. 햇빛 알레르기에는 다형성 광선성 발진 PLE, 일광 두드러기 SU, 광선 가려움 발진, 포르피린증 등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광 욕할 때 얼굴, 목선, 팔에 두드러기나 여드름이 생겨 고생한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상태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살펴보도록 하자. 오전 11시와 오후 4시 사이에는 햇빛 노출을 피하자. 모자를 쓰자. 알레르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햇빛 노출을 피하자. 감염된 부위를 가리자. 햇빛 알레르기에 사용되는 특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자. 햇빛으로 인한 반점 또는 기미. 여름에는 햇빛 노출 때문에 색소 침착이 더 잘 일어난다. 이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 입술 윗부분, 깐, 이마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반점이 생기거나 기존의 반점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자극하면 안 된다.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고 모자, 선글라스 등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그늘진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햇빛에 노출되기 약 20에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시간마다 덧발라 주자.
자극적인 화장품 사용을 피하자. 햇빛이 일부 성분을 활성화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좀. 이 피부 질환은 발에 영향을 주는 곰팡이 감염이다. 특히 발가락 사이 공간에 무좀이 생기는데 이 질환을 예방하려면 다음의 팁을 따르는 것이 좋다. 씻은 후에는 특히 발가락 사이를 잘 말려야 한다. 매일 양말과 신발을 갈아 신자. 장시간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있지 말자. 곰팡이의 침투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공공수영장이나 샤워실을 맨발로 걸어 다니지 말자. 매일 발에 수분을 공급해주자. 감염되었다면 보통 며칠 동안 항진균 크림을 잘 발라주면 된다. 자기 전에 발을 살균제에 담그자. 등에 생기는 반점 또는 전풍. 전풍은 덥고 습한 지역에 사는 만 15에서 30세 사이의 남성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곰팡이 감염이다. 이 경우 가슴이나 팔다리에 짙은 갈색 또는 분홍색의 동그란 반점이 생긴다. 이 질환을 예방하려면 다음의 팁을 따르는 것이 좋다. 땀, 피지, 고온은 곰팡이가 잘 자라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여름에는 꽉 끼는 옷이나 통기성이 나쁜 옷은 피하는 게 좋다. 순한 클렌징 로션으로 과도한 피지와 땀을 닦아내자. 봄이나 여름에는 비누나 샴푸 형태의 국소 전풍약을 사용하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1에서 2번 사용하는 게 좋다. 항진균 크림을 사용하면 이 상태를 잘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내성이 강한 곰팡이의 경우에는 경구용 약물을 투여해야 할 수도 있다.